땅을 샀는데 거기서 보물이 나왔어요. 제 거죠. 제가 땅을 샀으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아니 제가 제 거기 묻어놨거든요. 럭키 씨. 아, 제 땅인데 제 거 아니에요? 전의 전쟁 속고 소비는 한탕 사건 12가지. 10년 동안 사기로 오해받은 보물찾기. 보물찾기. 10년 동안 사기로 오해받은 보물찾기가 있다고요. 있어요. 포레스트 펜이란 사람이 추적의 스릴이라는 책을 2010년에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근데 그 책 안에 보물찾기 힌트가 있는데 그 보물 이제 100만 달러. 100만 달러. 와. 100만 달러. 와. 진짜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10억 넘는데. 진짜 직접 땅에다가 묻은 거예요. 한 35만 명이 못 찾았어요, 10년 동안. 심지어 거기다가 산에다가 찾으려고 죽은 사람 있어요. 오, 오, 오. 그게 사기 아니냐, 그냥 책 팔리려고. 이게 보물찾기, 그게 쓰는 거 아니냐. 아니다 하면서 책으로 인해서 그 받았던 수익이 기부를 일단 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얘기 듣다 보면 힌트가 얼마나 어려웠길래 10년 동안이나 못 찾은 건지. 제가 그 아홉 개의 힌트가 있다는 그 시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시작하라. 따뜻한 물이 멈추는 곳에서. 온천. 네. 자, 계속 따라가세요. 그리고 협곡을 따라 내려가라. 그렇게 멀지 않지만 걸어가기는 멀고. 브라운의 고향 아래로 이끄는 그곳. 와, 봐도 모르겠어요, 진짜.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리까리하게 써놨네요, 그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보물을 결국 찾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에요? 있어요. 진짜로? 사기 아니네, 그럼 사기 아니네. 10년 만에 누가 찾았어요, 잭 스타프라고. 맞던 거. 아, 찾은 거예요, 그러면? 네, 그 돈으로 새 집도 가고, 예. 대출도 이렇게 갚고. 네. 아, 그렇게. 사기 아니네요. 네. 해피엔딩이네. 좀 어려웠던 사람이 이제 그러네요. 근데 대단하다. 그거 쉽게 썼으면 됐을 텐데 이거 너무 어렵게 써가지고. 아, 실망. 재미없잖아요. 보물인데 10년 정도 하면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한 딱 2, 3년 정도면 적당한데 10년이니까 좀 10년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도 엄청난 양의 금괴가 묻혀있다는 소문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은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디예요? 바로 전라북도 익산에 있는 옛 일본인 농장주 건물인데요. 그래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한 후에 이곳에 살던 농장주가 급히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금괴 2톤을 깊숙한 곳에 묻어놓았다는 것이었죠. 이런 만약에 한국에서 외국인 이런 보물을 잡게 되면 세금을 얼마 내야 되나요? 세금 문제를 그 떠나기 얘기하기 앞서서 이렇게 가질 수 있느냐의 문제가 있잖아요. 네네. 예.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땅을 샀는데 거기서 보물이 나왔어요. 제 거죠. 제가 땅을 샀으니까. 아니죠. 예를 들어, 아니 제가 제가 거기 묻어놨거든요, 럭키 씨. 아, 제 땅인데 제 거 아니에요? 제가 묻어놨단 말이에요. 억울하잖아요. 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는 유실물법이라는 게 있어요. 내 것이 아닌 누군가가 흘리거나 누군가가 버리거나 한 것을 내가 주웠어요. 근데 만약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 몰래 갖는다. 범죄가 되나요? 점유 이탈물 횡령죄. 아이고야. 내가 흘렸어요. 그래서 어디 그냥 공공장소 길거리 같은 데 있어. 이거는 점유해서 이탈한 물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남의 것을 횡령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걸리면은 절컹 몇 년. 마리아 최근에 돈 주었어요? 우리 약간 너무 관심 많아. 굉장히 관심 많은데. 점유 이탈물 횡령죄는요. 우리 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1,300억인데 300이면 낼만하죠. 낼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전 아닙니다만. 그걸 자기가 갖고 내면 싸겠지만 못 갖고 벌금까지 내야 되는 거죠. 아, 뺏기니까. 그러면 아마 코인으로 변환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전 아닌데. 아우, 아이디어 주지 마세요. 급히 얘기하네. 전 아닌데라. 아무튼 그 익산 그거는요. 그 20년 가까이 방치돼 있던 건물인데 갑자기 금괴 매장설이 나온 거라서 익산시에서는 이거 전혀 근거 없는 얘기라고 가지 마시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거기 괜히 삽 들고 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가서 정식 먹고 와야 되겠네, 그냥.